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세법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새롭게 추가된 세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잘 짚어주신다고요? 네, 지난 8일에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그리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2월 중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좀 요점 정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면은 종합부동산세나 그리고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 되겠는데요. 공시가격 합에서 이 공제액 1주택자라면 9억 원, 다주택자라면 6억 원을 공제한 다음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과세표준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납부해야 될 세금은 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행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인데 단계적으로 매년 5%씩 상향 조정이 되어서 올해는 8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 주택수에 또 따라서 또 중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행 대비 0.1에서 1.2%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로 공동소유주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공동소유주택도 갖고 있다면은 각자 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과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근데 상속을 통해서 공동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분율, 상속 지분율이 20% 이하로 좀 적거나 그 20% 이하의 지분율 상당 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일 때 이거는 모두 만족을 하셔야지 가능한데요. 그럴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인 과세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앞서 이 종부세 계산을 할 때는 총 공시가 합계액에서 여기서 공제금액을 빼주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6억을 공제를 해준다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매도 시점에 이 주택 한 채만 갖고 있고 2년을 보유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개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가지고 있던 기간에 인정을 안 해주고요. 내가 이 주택 팔려고 할 때 1주택이었다면 그때로부터 2년을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도 충족을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거주 기간은 이때일 필요는 없고요. 전체 보유 기간 중에 2년을 거주를 하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행 시기는 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가 되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었는데요.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죠. A주택을 매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도 2년을 거주를 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임대주택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직전 이때부터 해서 이 기간 동안은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딱 1회로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비주택, 거주용 주택으로 해서 2년 거주했을 때 비과세를 받았지만 여기서는 비과세를 받지 않고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받는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더 강화가 됐다는 점이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합 플러스 그리고 거주용으로 기간도 다 전부 과세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만큼 강화가 됐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한 채만, 요 D주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한 채만 보유하게 돼 있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이때에는 직전 거주주택 이 시주택 양도한 이 이후부터는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잘 체크해 두셔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주택, 그러니까 지금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많이 또 이제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최대 임대기간 50% 그리고 5년의 한도를 해서 임대기간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단기로 내가 2년을 임대하다가 장기로 바꿨다. 그러면 50%니까 1년 인정을 해줬죠. 근데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요. 전체 임대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한도는 4년으로 줄었죠. 그래서 개정 후에 보시면요. 2년에 해서 장기로 바꾸게 되면 2년 인정을 받고 단기 4년을 임대했다가 바꾸게 되면 4년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의 경우는 2년밖에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밑으로 쭉 가서 보시면은 오래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다 4년밖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바꾸실 분들은 이때 시점으로 해서 좀 빨리 바꾸는 거를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영 시행일 이후 2월경이죠. 이때 바꾸는 거 등록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 시행일 현재 내가 단기 임대주택으로 8년을 초과해서 굉장히 오래 임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4년만 인정해주면 좀 억울하겠죠. 이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5년을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세액의 특례가 있는데요. 5% 상한을 꼭 지키셔야지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개정된 부분에서 봤을 때도 연 증가율 5%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특례를 부여하겠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받게 되죠. 그때 필요경비 이런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경우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임대료 보증금 5% 이하일 때만 이런 우대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5% 상한 꼭 지키셔야겠고요. 5% 상한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특례도 받을 수가 없지만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5% 상한 지키셔서 좀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2월 과세에서요, 자산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나 건물 등만 건물들만 이제 제한을 받았다면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증여했을 때 5년 안에 매도하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거공양 합가는 또 확대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60세 이상, 그러니까 부모 중에 누가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이 됐을 때 동거공양 합가를 할 경우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는데요. 중증질환이나 이런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를 한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특례가 적용이 된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내용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세미나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산디지털 단지역 찾아오셔서 좀 알찬 시간들 그리고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시간에는 2018년과 다르게 2019년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어봤는지 요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셔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05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김민혜 프로님께서 직접 픽한 원포인트 필살기 두 가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프로의 추천 매물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는 영등포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분들은 관심으로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영등포는 직장인들이 정말 선호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어떤 곳인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뉴타운 변모 일자리 증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도보로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이 엄청나고 있어요. 네, 일단 회사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주정거장만 가면 금융타운의 중심지죠. 여의도도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물지가 있는 영등포구는 여의도뿐만 아니라 홍대와 상암, 종로 등 업무지와 무척 근접합니다. 따라서 20, 30대 직장인들이 무척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실거주와 임대 수요 모두 높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중심에 있는 영등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이 영등포 뉴타운에는 평균 35층의 고층 건물이 약 50여 개가 신축된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도시재생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재물포 길이 지하화된다고 합니다. 교통호재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자리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 초역세권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2분 걸리기 때문에 5호선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총 12층 건물 중에 7층에 위치해 있는 남양 무호실이 되겠습니다. 분리형 원룸인데요. 실사용 면적이 8평이 넘기 때문에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넉넉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올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하시면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그런 입지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공사 진행 상황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5,900만 원이고요. 전세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3,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교통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서울 3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건 이미 확인이 된 상태인데요. 도보 2분이면 5호선 영등포 시장역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한도 정거장 사이로 2호선, 9호선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1호선도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단지를 끼고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1, 2인 직장인들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들이 있겠고요. 이 편의시설이 많은 만큼 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입하면서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서울 3도심으로 영등포를 선정했다라는 점은 이미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영등포의 경우에는 이 3도심 중에서 아직까지는 개발이 굉장히 덜 되어 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양도성, 강남과 여의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만큼 앞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개발 호재들과 함께 수요들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자리들도 생기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를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1순위 지역, 관심 1순위 지역으로 좀 생각하고 좀 추천드리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준공업지 개발이 지금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의 육성지로 저층 노후공장을 고층의 업무 빌딩으로 바뀌게 되면서 업무타운이 집중적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영등포구가 이 면적으로도 봤을 때 또 비율로 봤을 때도 중공업지 비율이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도표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그만큼 앞으로 일자리들이 많아지는 곳이고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영등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물건 이제 주변으로 한번 호재를 보면요. 영등포 시장역에서 이번 물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영등포 시장 일대에 도심형 뉴타운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물들이 사라지면서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물건지에서 바로 보이는 이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가격이 2배 정도 상승을 할 만큼 고가의 주거타운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곳이고 이제 대부분의 지금 주택 공급이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인 가구들이 거주할 만한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물건 같은 경우는 역에서 도보 2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는 신축 물건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에 위치한 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근처에 주변에 정말 많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임차인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주변이 조금 노후되어 있다라는 인식들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타운으로 변모하고 있고 일자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11월에 준공될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예상 조감도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지어지게 됩니다. 2분 거리, 이 주변으로는 지금 좀 경쟁할 만한 소형주택들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도 코너 전면부 호실이 되겠습니다. 남향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7층에 위치해 있는 분리형 원룸인데 8평가량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11월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오시면은 공사 진행 상황들 그리고 입지적인 위치들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임차인들이 정말 선호할 만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풀옵션이고요. 코너변에 위치해서 채광도 정말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투자 자금이 필요한 걸까요? 네, 이번 물건 매매가는 2억 5,9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한다면 월세로는 2천에 월 90만 원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실투자금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영등포는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도심권 중에서는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만나보실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발이 막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들어가신다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나중에 들어간다면 정말 그만큼 많이 가치가 상승될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118-8505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강남 3구 송파구 알짜 꼬마 빌딩. 네, 꼬마 빌딩 선호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꼬마 빌딩은요, 강남 3구, 그것도 송파구에 위치한 꼬마 빌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네, 거여마촌 뉴타운으로 바뀌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꼬마 빌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5호선 마천역에서 도보 1분 거리로 초역세권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대지 면적이 60평이 넘습니다. 넓은 면적 가지고 있는 총 지상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상가 주택이 되겠고요. 상가 3개 오실 주택 5가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94년 5월에 났는데요. 연식은 좀 되었지만 건물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점 직접 방문하시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매매가는 23억 원이고요. 보증금과 대출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11억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귀여운 꼬마 빌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꼬마 빌딩인데요. 5호선 마천역에서 도보 1분이라고 하니까 입지적인 장점 엄청나고 당연히 들어오시는 손님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지 여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이번 물건은 강남 3구에 위치를 해 있죠. 강남 3구 송파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위례신도시와 가밀지구 사이 거여 마천지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요. 이 마천역에서 도보 1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꼬마 빌딩이 되겠고요. 이 마천역의 경우에는 향후 위례 트램선도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마천 쪽으로는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구역별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빨리 진행이 된 거여 2-2구역, 여기에는 송파 파크 센트럴이 들어오고요. 2020년 6월에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구역, 여기에는 지금 이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거여 롯데캐슬이 분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여마천 뉴타운 중심에 바로 마천역이 위치해 있고요. 이번 물건이 그 마천역에서 도보 1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주변 이런 고가의 아파트 타운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인프라들도 잘 갖춰지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송파라는 강남 3구 송파구라는 입지적인 장점과 이번 물건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대지 면적 60평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향후에 높은 좀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 밑으로 지금 보시면 마천동 밑으로는 위례신도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에는 4개의 전철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교통도 불편하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격은 또 만만치 않은 곳이 바로 위례신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그중에 여기 보시면은 트램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트램선은 마천역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 트램선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면서 2021년 초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빠르면 2024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와 마천역에도 지금 뉴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두 지역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천동 상가주택 건물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특징상 좀 이제 조감도를 준비를 했는데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 일단 5호선 마천역 도보 1분밖에 안 걸리고 주변이 다 뉴타운으로 바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 기대가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 면적은 6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면적 또한 땅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하 1층, 지상 5층의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인 세대가 거주를
대비를 하면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식 대비 건물이 상당히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권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매매가 23억 원이고요. 임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적절히 활용하시고 보증까지 활용하신다면 실투 자금 11억 원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송파구에 60평 넘는 땅 그리고 내가 건물주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천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 만나보셨습니다. 뉴타운으로 주변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에 투자하시면서 임대료도 얻어가실 수 있지만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가 상승도 누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05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민혜 프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프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2부의 실시간 문자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2128-2612번, 02-2128-2612번으로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최영애 프로님이 픽하신 첫 번째 추천 매물입니다. 호재와 수혜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평택시 청보급에 위치한 삼계리 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매물은 수도권에서 누리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강화군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만나볼게요. 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2부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프로님과 함께합니다. 프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영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얼굴에 모든 게 나타나는데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네,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애 프로님께 제가 한마디 여쭤보고 싶네요. 제 얼굴은 어떨까요?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전화 또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보내주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상담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2부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프로님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실시간으로 들어온 문자에 대해서 최영애 프로님께서 원포인트로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번호 481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47평대 아파트를 매수해도 괜찮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집값이 참 많이 오른 상태인데 하반기가 되면 가격이 조금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19년도가 되면서 이제는 전반기가 됐습니다. 네. 2018년도 하반기까지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지금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강남권에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매입을 해도 좋을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공릉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학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병원도 분포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서울여자대학교가 있죠. 또 여기 보시면 또 육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있고 서울과학기술고가 있으면서 우리 원자력병원 그 암 치료하는 원자력병원이 있죠.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 봉릉역이라고 하면 거의 이게 7호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7호선 지나가고 있는 이쯤에 이 여기에 아파트들이 분포돼 있는데 보시면 현대라든가 여기 뭐 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우성 아파트라든가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작년도 2018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이 올라갔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바로 옆에 보시면 하계동, 중계동 이게 노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계동 이 부분이 아파트가 거의 한 40년, 25년, 30년이 되어 가고 있죠. 30년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지금 아파트값이 여기가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들 투자를 하셨거든요. 버금가면서 지금 여기에 조금 주춤하면서 공릉동 쪽이 오히려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면 입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 1호선과 7호선에 같이 묶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도 없고 주변에는 또 이렇게 학교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큰 학교들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큰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변치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은 그런 상황에서 47평대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그 나름대로의 평수는 있는 건데 그 요즘에는 40평 이상대의 아파트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염두해 두시고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실거주를 하실 거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47평대를 보신다 그러면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주변이 지금 아파트가 12월 달에도 그러니까 2018년이죠. 2018년에 또 이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고 조금 2018년도에 조금 더 떨어지지를 않고 계속 상승됐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에 많이 올랐는데 이걸 또 내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또 그 현재에서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매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떨어지지는 않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공릉동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해도 좋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프로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주셨는지 원포인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북은 가격 변동 없이 상승세.
네, 일단 노원구가 위치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크게 없이 큰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실거주로는 입지가 정말 좋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투자용으로는 평수가 조금 크기 때문에 요새 소형 편수를 정말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보셔라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192-2612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볼게요. 뒷번호 6767님의 사연입니다. 강북구 우이동에 일형 하이츠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앞서서 살펴본 지역도 강북이잖아요. 네. 아, 지금 여쭤보시는 게 지금 강북이 조금 이렇게 시세가 수익성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염려들을 많이 네.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이동이라고 하면 사실 북한사를 끼고 있죠. 여기 우이동 성원 아파트가 바로 여기 있으신 것 같은데 우이역에 경전철이 지금 들어가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어디까지 가느냐 신설동까지 가고 있거든요. 신설동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 바로 보시면 우이동에 올라가면서 이제 뭐 도선사 올라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지금 우이동이 상당히 많이 그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쯤은 크게 발달될 수 있는 뭐가 사실은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보시면 공기 좋고 산 좋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쪽에 그 사시는 부분들이신데 여기에 수익성이 앞으로 평가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곳이냐라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이 모든 게 토지든 주택이든 상가든 모든 상가가 지금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집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성원 아파트도 좀 올랐을 거라고 보지만 주변에 보시면 새롭게 그 빌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새롭게 뭐 이렇게 그 깨끗한 도시화 되면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통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 4.19탑 쪽으로 해서 4호선을 타시려면 방학까지 내려오셔서 1호선 타시면서 1호선이면서 4호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그 창동역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생각 없으시기 그냥 주변의 여건, 공기 좋고 이런 거를 보신다면 괜찮으시지만 뭐 조금 더 수익성을 내서 내가 좀가 그러니까 좀 옮기고 싶거나 조금 이렇게 갭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 실거주용으로 이 빌라를 찾으신다면 들어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기도 정말 좋고 살기 좋은 동네이긴 하지만요. 반면에 투자용으로 생각하신다면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의 프로님께서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1대1 맞춤 상담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1대1 맞춤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역시나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채용의 프로님께서 직접 픽한 원포인트 필살기 두 가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필살기 프로의 추천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최영일 프로님께서 직접 픽한 첫 번째 필살기 매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호재와 수혜 그리고 미래 비전. 네, 평택시로 떠나보겠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서 요새 가장 핫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당연히 미래 비전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택은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100만 도시로 대기업 네. 대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얘가 지금 성북 3개로 토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서평택에서 그 성평택 IC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분 거리에 있고 여기 보시면 청북 IC죠. 청북 IC에서 1분 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구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전이고요. 평수는 1958평인데 매매가는 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지를 놓고 본다면은요, 지금 오성 IC에서도 근거리에 있으면서 오성 IC 또 성평대, 서평대 제이시입니다. 제이시에서 위치하고 있는 청북 IC의 바로 그 바로 곁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천간 그 평택 고속도로가 바로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류 이동이라든가 또 진입로라든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옆에는 청북 택지 개발로서 지금 현재 지구 단위가 돼 있으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평택이 그 고덕지구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지금 제1공장, 제2공장까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위치해 보신다면 평택 그 청북 IC 옆이지만 여기 주변이 전부 다 산업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성 향남 산업 일반 산업단지도 같이 곁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는 IC가 가깝다라는 걸 장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택 국제터미널인데 국제터미널에서는 지금 현재 동남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 오셔서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게 하는데 동남아는 지금 현재 물류 이동도 지금 단축하기 위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나 이렇게 다 이렇게 이쪽에서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평택 여객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정보를 본다면은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도시계획을 봤는데, 2020년도 도시공간과 2035년도 도시공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도심과 부도심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중심으로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었던 그런 구조가 평택이 이렇게 대도시로 바뀌면서 도심과 부도심으로 인해서 지역중심 지역으로서 삼각형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 청북이 지금 현재 진위와 지금 현재 팽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공간 구조가 되겠습니다. 철도망도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평택 주요 그 개발 사업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렇게 지금 1번에서 14번까지 이렇게 신재생 산업 단지로서 이뤄진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50만 인구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100만 인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안중역이 2020년도에 개통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공사 중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서울 여의도까지도 3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계리 토지 가격 분석을 놓고 본다면은요, 6억 600인데 지금 현재 1900평 정도 되지요. 지금 대출가는 3억인데 조금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실투자금액은 3억 6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본다면 투자 포인트거든요. 첫 번째는 서평택 IC에서 5분 거리이지만 청북 IC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1분 거리에 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농림 지역이 있고 전인데 지금 현재 보리를 심고 있는 보리밭입니다. 코너의 땅으로서 도로가 다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농가창고, 일단은 전에 농림 지역에 대한 부분은 농가창고를 지금 지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청북의 산업단지 주변 개발로 인해서 호재가 될 수 있으면서
하양지구가 지금 현재 보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포승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여기도 같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가 정말 좋기 때문에 지금도 수요가 정말 풍부할 것 같은데요. 평택을 둘러싼 다양한 개발 호재로 향후에 집값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평택에 있는 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맞춤 상담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추천 매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수도권에서 누리는 천혜의 자연. 네, 강화도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가는 섬인데 네. 천혜자연을 그야말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강화도거든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여의도 면적 6배나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강화도가 지금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타운하우스입니다. 여기에 그 타운하우스를 제가 장정리해 있는데 대지입니다. 대지고요. 155평으로 돼 있고 건물은 36평으로 지어 있는 2층 건물입니다. 방 3개와 욕실 2개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주 거실도 상당히 넓고 조망도 좋은 그런 부분인데 목적 건물로서 돼서 아주 건강에도 굉장히 신경 쓴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을 본다면 지금 현재 강화대교는 가 있죠. 48번 국도가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이 도로 자체도 2차선이 돼 있던 그런 부분이 4차선으로 지금 확장이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더 단축이 됐고요. 연륙교도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그 다리가 낮아서 지금 현재 교동까지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원활하게 갈 수 있으면서 성모대교도 지금 현재 그 돼 있기 때문에 섬이라는 것은 옆에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입지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의 여기가 관광도시로도 지금 현재 지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발호재는 지금 현재 강화 일반 산업단지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하점유 산단 그 개발 부지하고 강화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여기 장정리 그 분간에 돼 있고요. 연리지구 개발도 있고 여기 고천리 개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강화 종합 리조트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섬에 스키장으로 지금 올라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골프장도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섬 개발로 인해서 지금 또 그 해안 도로와 해명 그 온천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의료 관광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영종대교를 지금 현재 인천대교를 지나가지요. 모든 그 의료를 우리 강남이나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외국인들이 의료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만 영종대교를 지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신도하고 강화도를 연결할 수 있는 연륙교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먹거리, 즐길거리 또 숙박까지도 모두 다 돼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갈 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의료 관광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서울하고 강화도에서 서울하고 맞닿을 수 있는 강서까지 올 수 있는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경인의 지화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화도 앞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1시간 내에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는 강화가 될 수 있으면서 수도권입니다. 제2순환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만 외곽순환도로 제2순환 고속도로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지금 고향에서 대곡에서 안산까지 넘어가는 그런 강화도에서도 바로 다이렉트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제2순환 고속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호선과 9호선이 지금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강화도가 굉장히 접근성이 향상이 되면서 지금 현재 토지값이 상당히 상승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광지구로서 이게 지목이 돼서 지금
결제가 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면서요. 지금 누산이나 김포 일대에서 대체 도시로서 강화도가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김포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대체 도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형모대교와 해안도로가 개설이 되는데요. 형모대교는 지금 현재 개설이 됐지요. 해안도로는 거의 84.53km인데요.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3분의 2가 지금 그 거기가 다 개설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지금 거기가 개통이 돼서 해안도로가 지금 이제 거의 84.53이라는 그런 킬로를 순환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관광객은 증가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강화도에는 인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발전의 요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대규모 의료 단지는 여기가 차병원이거든요. 차병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계신 분들이 차병원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그 안심하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종합병원이 들어선 겁니다. 인천 강화도의 타운하우스 보면 이게 본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현장의 그 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조망권도 대문과 이 그 상당히 좋은 자재를 썼고 지금 이렇게 그 조경도 잘 돼 있으면서 주방과 주방의 그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가 돼 있으면서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바깥에 보면 그 조망이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신경 써서 만드는 겁니다. 단지 내 진입도로와 그 마감 공사를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돼 있으면서 단지 내 전기 공사가 다 지중화로 돼 있죠. 그러면서 단지 내 옹벽도 다 돌로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으로 다 했고요. 단지 내 조경도 이렇게 철쭉과 진달래 모든 것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눈을 굉장히 화려하게 좋은 느낌을 받게 하면서 이 담장을 보시면 마치 명품으로 꾸며놓은 그런 주택이거든요. 가서 보시면 상당히 아주 멋진 그런 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본다면은요, 지금 3억 9천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타운하우스가 일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하실 때 일반 주택이라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격이 있는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액은 1억 4천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첫 번째 진입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자동차로 인해서 지금 현재 김포 5호선이 지금 연장이 되고요. 지금 강화도에 내에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 구분하고 싶은데 진짜 고급이라는 얘기를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전원주택 단지가 상당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변에는 마트, 은행, 병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 관청이 다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의 인구의 밀집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면서 성모대교의 완공으로 인한 초지대교이거든요. 해안도로입니다. 초지대교가 지금 확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그 자동차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보면서 백병원 종합리조트 해상 케이블카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을 충분하게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화군의 타운하우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품 주거지죠. 평창동과 비슷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정말 사진 살펴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영애 프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